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미나리아 아제비과로 염증 치료에 탁월한 노루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루기는 여러 해살이 식물로 전국에 분포해 있고 야산부터 높은 산지의 산골짜기나 풀숲에 많이 자생해 있습니다. 이른 봄 3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연한 분홍색과 청색, 붉은색, 흰색 등의 다양한 종의 꽃이 피기도 합니다. 꽃은 잎보다 먼저 긴 꽃대위에 한 개씩 붙어 피며 뿌리는 짤막한 편입니다. 꽃에는 향기가 있으며 귀엽고 아름다워 야생식물로 관상용과 약용으로 집에 키우기도 합니다. 꽃이 피고 나면 바로 세 개의 잎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고 그 모습이 마치 노루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누룩이 잎에는 헤파트릴로빈과 사카로즈, 인베르틴 과당이 함유되어 있고 전초에는 사포닌과 포도당 자당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성미는 쓰고 차거나 평한 편으로 뿌리에는 미량의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약재로 사용 시에 주의가 따릅니다. 한방에서는 장이세신이라는 생약명을 쓰는데 뭉친 어혈을 잘 풀어서 혈액순환과 아픈 통증을 줄여주는 약재로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을 멈추는 작용이 우수해서 과도한 육체 노동과 운동으로 인해 생긴 뼈와 근육이 시리고 저린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관절염과 타박상을 치료하는데도 쓰이고 특히 습기가 찬 기후에서 아파오는 풍습성 관절염에 적용되며 극심한 허리 통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통증과 염증 치료에는 뿌리째 말린 전초 10g에 물 1리터를 넣고 다리내을 반으로 나누어 빈속에 마시는 것보다 아침 저녁 식사 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민간에서는 주로 식중독과 급체, 소화불량에 널리 사용해 왔으며 만성기침과 가래, 천식장염 등의 전초를 말려서 달여 먹었습니다. 약리학 실험에서 노루기 뿌리에는 알카로이드 및 사포닌계 일종의 독성분이 검출이 되었는데 이는 뼈속까지 배어있는 모든 독을 빼내어주는 해독제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인체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나비나 카드늄 같은 유해한 중금속 독소물질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몸에서 자꾸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방층에 저장이 되면서 뼈속까지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로운 독소물질들을 노루기로 해독 및 배출시킬 수가 있고 더불어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간에 쌓여있는 유해 독소들을 잘게 분해해서 노폐물로 바꾸어 간을 보호하고 대소변으로 배설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보통은 운동을 해서 땀을 통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데 쉽게 노루기는 내장이나 몸 안에 쌓여있는 모든 독을 빼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노폐물은 몸에서 큰 충격이나 부작용이 없이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한 건강하게 제거가 되므로 신체 리듬을 원래 기능으로 서서히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논문 실험에서 밝힌 노루기 추출물은 간호소 활성과 간보호효과, 간손상 예방, 항간독성 활성 등이 보고가 되어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매우 잘 맞는 약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노루기의 유효 성분들은 주로 간과 폐, 대장의 약효가 스며들어 위장 속 염증 및 골문 상처가 생긴 것을 잘 없애줍니다. 게다가 간암과 폐암에도 매우 유효하고 췌장암 및 대장암 치료에도 쓰입니다. 노루기의 독성은 각종 암세포를 사멸하는 효과까지 있어 여러 항암 치료에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혈작용으로 내상 출혈을 그치게 하는 효과가 강해서 암으로 인한 출혈 발생을 멈추게 해줍니다. 이외에도 위장 출혈과 대소변 출혈, 생리불순 등을 먹게 하고 악창과 치질에도 적용합니다. 또한 지방간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려 동맥경화와 고지혈증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뿌리 및 전초 말린 것을 1회에 5-7g을 700ml의 물로 달여서 복용하시면 되고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초에는 방부작용이 있으므로 피부병과 궤양의 세척제로 쓸 수가 있고 습진과 아토피, 악성종기 등의 피부병을 치료할 때 쓰기도 합니다. 피부질환에는 생풀을 소독한 후에 잘게 집지어서 상처에 바르면 금방 아물게 되고 치료가 됩니다. 식용으로는 봄철에 자라나는 어린 잎을 채취해 뜨거운 물에 데친 후에 양념을 해서 나물로 무쳐 먹으면 됩니다. 뿌리에는 독성이 있어 이 부분을 꼭 제거하고 나물로 먹어야 안전하며 약간 쓴맛이 있으므로 잘 우려낸 후에 간을 맞춰서 드셔야 합니다. 약재로 사용 시에는 뿌리를 포함한 모든 전초를 채취해 사용하시면 되고 햇볕에 이틀 정도 말린 다음에 쓰기에 앞서 잘게 썰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1회에 5에서 10g씩 7-800ml의 물로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면 되고 외용으로는 생풀을 집지어 상처나 피부질환에 붙이면 됩니다.
노루기 뿌리는 생으로 바로 씹어 먹으면 피를 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달여서 꼭 적정량을 지켜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각 체질에 따라서는 궁합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라고 임산부는 복용을 금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